오셨습니다. 이게 함께 쉽게 모실 수 없는 분인데 다행히 또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제가 이분의 클라리넷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한 번에 매료당했었습니다. 저는 목쟁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목소리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의 클라리넷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에 훅 박혔던 것 같아요. 이 귀한 분을 가까운 데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분이 또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자기 삶을 나눠주시겠다고 이곳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 클라리넷 하는 이윤영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영 선생님이 선택해준 곡이 두 곡을 한꺼번에 묶어서 선택을 해주셨죠? 네, 두 곡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지금 큰 은혜에서 이제 작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클라리넷을 한 15년 정도 이제 전공으로 연주자로서 살고 있었고요. 그 연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한테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혹을 제거하고 났더니 이제 악기를 더 못 불게 되는 상황이 돼서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죠. 제가 드릴까요? 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신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아마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네, 큰 그림.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제가 이곳에 와서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또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악기 안 본 지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오랜만에 또 하려니까 많이 떨리고요. 긴장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곡은 찬송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그냥 주저없이 나오는 게 그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하시면 그 곡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귀한 사연. 인터뷰를 안 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런 귀한 사연을 나눠주신 이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신혼부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귀한 분들께 기도 요청합니다. 이 귀한 커플에게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커플에게 저 기가 막힌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선생님의 귀한 인생 고백을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십시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7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저희가 11년 사모합창단 정규 역사상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프라노에서 찬양하고 있는 김성미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는 이제 옛날 찬송가 200이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 가족들이 네. 항상 예배드릴 때 이 찬양을 꼭 빼놓지 않고 항상 부르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에 얽힌 사연이 있나요? 예, 25년의 선교지 생활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겪지 않아야 할 일을 수년 전에 겪으면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이 곡을 올려드립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붙들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분 또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조 소프라노 임재순입니다. 아, 네. 제가 물으면 얘기하시길. 아. 네. 메조 소프라노 임재순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은 무엇인가요? 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 네, 너무 네. 아름답고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에 네. 얽힌 사모님의 사연은 무엇인가요? 제가 6살 때쯤 돼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부흥회 때였는데 엄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울지? 뭐가 사시는 게 고단해서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늘 있는데 왜 우셨는지 그게 이렇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때서 우리 엄마가 그때 우셨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우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저도 이제 이 찬양이 제 정말 인생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붙들고 우셨던 찬송가를 이제 딸이 붙들고 울고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성미 사모님과 우리 딸 세영이가 함께 준비한 죄에서 자유를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또 귀한 분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조 소프라노의 민향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은 무엇인가요? 저는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네, 아름다운 곡이지요. 이 네. 찬송가가 사모님의 인생 찬양이 된 이유나 사연이 있나요?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25살에 전도사 남편을 만나서 사모가 되고 선교지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왔다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동행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 찬양을 인생 찬양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사연까지 다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질문을 하나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 어디 가셨죠? 네. 네. 미리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잊어버렸어.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우리 마선엽 회장님이 제 시숙님이세요. 네, 이렇게 일부러 먼 길 와 주셨고 또 제가 맨날 혼자서 그렇게 좀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가족이 있어서 여기 장로님도 오시고 또 우리 든든한 남편도 와 계시고 네. 저는 임향숙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는 그 말씀 들었을 때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축복송이었습니다. 축복송. 송정미 사모님 되셨다는데 네, 예. 네네네. 그래서 네. 이 찬양이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이고 힘이 되는 찬양이 된 혹시 사연이나 네. 이 뭐 이유가 예, before and after. 예수님 모를 때도 제가 처음으로 믿어서 뜨겁게 주님 만났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으로 또 신학을 네, 했고 네네. 예, 이 후에도 그 전에도 왜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지요? 근데 믿고 네. 났는데도 역시 또 어려웠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저의 그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네. 이 찬양을 통해서 너는 미래를 보고 살아라. 네. 여기 뭐 보니까 너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아니 세상에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고 엄청 울었습니다. 네. 엄청 기도했고 늘 제일 고민했던 건 요 사역이 끝나면 어떤 사역 갈까. 근데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좀 놀래주세요. 필리핀에서 32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땅에서 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네. 찬양을 엄청나게 다른 분들에게도 불러줬어요. 네. 힘내시라고. 네. 그래서 제 인생 찬양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32년을 이 땅에 계신 귀한 선교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사모님, 사모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멋진 남편과 아들을 둔 이쁜이 알토의 김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모님은 또 이 코소리로 되게 유명하신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인생 찬양곡에 대해서 어떤 곡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요? 지휘자님께서 이런 자리 또 없을 테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말로 하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몇 자 적어봤습니다. 최근 저에게 큰 은혜를 준 인생 찬양곡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부모 따라 이곳에 왔던 큰 아들이 작년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에 갔을 때 남겨진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일기장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왜 이리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지. 작년부터 하나씩 제곁을 떠나 본인들의 삶을 향해 가는 아이에게 엄마로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울적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게벳은 너보다 더 힘들었단다. 요게벳은 겨우 3개월 된 아기의 모세를 목숨 걸고 갈대 상자에 넣었단다.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요게벳은 나를 믿고 준비하며 행하였단다. 너도 주원이 주영이를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너의 자녀가 아닌 이제 나의 자녀로 내가 준비하고 사용할 테니 너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25개월 때 부모 따라 필리핀에 와서 고생 많았던 저희 귀염둥이 막내 주영이가 조기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앞으로 혼자 스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들에게 넌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너의 참 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예. 요게벳의 찬양이 사모님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파트 하고 있는 정미라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 하나님이 주신 인생 찬양곡은 사모님의 어떤 찬양곡입니까? 저희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네. 한 걸음씩 가자는 찬양이죠. 네. 네. 이 찬양이 특별히 사모님의 인생 찬양이 된 사연이 있나요? 특별한 사연은 없는데요. 그냥 저희 가족이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찬송을 10곡을 한다면은 거의 3분의 2를 예배를 드린다면은 3분의 2를 저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가족이 부르는 18번지입니다. 네, 귀한 찬양 또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고백하니 네.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연 나눠주신 사모님 중에서 그 민양옥 사모님 가정이 준비한 저장미꽃 위에 있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새도 점점 깨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한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소개하기 전에 많이 지금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막바지를 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 몇 분 안 계세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주일정 목사님 사슴 같은 눈 하셨지만 그보다 조금 더 예쁜 사슴 같은 눈을 가진 김효정 목사 와이프 황수경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사슴 같은 남편과 함께 사슴 같은 네, 네, 눈을 가지신 남편과 함께 허락하신 인생 찬양곡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또 많이 고백하셨지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인데요. 네. 예, 이 찬양을 제가 고른 이유는 바로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예, 제가 참 그 어떤 이유로 많이 울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너희 친구잖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언제나 어느 때나 제가 수시로 고백할 수 있는 제 인생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는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그 누설하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우리 친구라서 참 감사하네요. 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모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프라노의 박초순이고요. 제 남편은 모든 사람 메조 소프라노요. 네, 근데 저 소프라노 가기 싫어요. 저희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소프라노 많아요. 제가 결정합니다. 그건 네, 지휘자인데. 제 남편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하고 삽니다. 네. 네, 사모님 이렇게 귀한 분하고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선물같이 주신 인생 찬양곡이 있으신가요? 그냥 제가 저희 남편도 좋아하고 저가 좋아하는 거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네. 주 감사. 네.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이런 노래예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라기보다도요. 그냥 제 삶의 좌우명이랄까 철학이라 그럴까? 그냥 그거에 딱 맞는 곡이에요. 왜냐면 이 곡에 보면 장미꽃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감사 이러면 좋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격이 정말 초긍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항상 거기서 감사할 조건을 항상 찾아요. 이제 예를 들면 선교비가 다 끊겨서 이제 보따리를 싸야 되는 환경에서 저희 남편은 한국 가서 그래 내가 트럭 운전실에도 해야지 가서 일종 면허를 따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빠 뭐가 좋은 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이렇게 땅으로 그냥 콱 이렇게 내팽겨 친 후에는
항상 좋은 거를 준비해 주셨던 거를 항상 제 삶 속에 간증처럼 이렇게 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초긍정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감사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황수경 사모님, 김효정 목사님 준비하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였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리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알토를 하고 있는 송정희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 찬양곡이 있으신가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아,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이 사모님의 인생 찬양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고 좁은 문을 갈 수 있게끔 나의 기도입니다. 네, 있게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기도가 사모님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네,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프라노를 섬기는 소민숙입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찬양, 인생 찬양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지나면서 인생 찬양곡이 참 많이 바뀌어져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다른 곡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오 신실하신 주. 네.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찬송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 이 찬양입니다. 네. 오신실하신 주 그다음은 오신실하신 주 아멘. 네. 예. 이렇게 또 촉촉 맞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이 사모님의 인생 찬양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인생 찬양은 아니고요. 저희 남편의 인생 찬양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닿는다고 저도 그 인생 찬양곡이 되더라고요. 올해 와서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좀 다쳤었잖아요. 네. 그때 병원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네. 남편이 불렀던 이 찬양이요. 그래서 저희 인생 찬양과 저희 남편의 인생 찬양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살려주셨죠. 신실하신 네.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때까지 네. 또 이렇게 옆에 우리 네.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예, 아마 아 인터뷰할 건 아니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서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적이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송정희 사모님 준비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예, 세 분 남았습니다. 예, 귀한 분 제가 소개. 일로 오세요. 일로 이쪽으로.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순아이고요. 엘터에 이쁜 애들 사이에서 아주 찡겨서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저 고순아입니다. 화가 아니라 하라고 말씀. 저 이름은 고순하예요. 네, 저를 꽃화를 써서 하는데 제 이름은 하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로 살고 있어요. 순자가 너무 촌스러워서. 네. 네 사모님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인생 찬양곡도 주셨을 텐데 네. 어떤 곡을 주셨나요? 찬송가 아이고
432장이고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거를 했는데 네, 이게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요. 네. 네. 제가 이거를 했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뭘 그런 걸 하냐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런 거 해야지 아, 너 그런 걸 하냐고 그래요. 괜찮아요. 목사님은 항상 그러세요. 네. 네, 제가 잘 아는데 네. 뭘 하셔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인생을 인생 찬양이라 그래서 아 물어보셨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누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원래는 후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눈치 없이 늦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래서 네, 제가 짧게 고픈데, 하려고 네. 1절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걸 참 택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인생에 네. 배를 탔어요. 네, 제가 물었다 치고 네. 네. 배를 탔는데 제가 28살에 필리핀에 오는 조그만 돛단배를 타고 왔어요. 아기들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지금은 60을 바라보는 그런 선교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배에 여러 사람들이 탔었어요. 저 원래는 4명이었지만 뭐 사위도 타고 딸이 결혼하니까 손자들도 타고 또 우리 현지 사람들도 타서 오늘 우리 현지 사람들을 이렇게 네. 제가 데리고 이거 다 인하 안악들이에요. 네, 귀한 두 분이 또 오셨네요. 네. 근데 두 분이 더 있었는데 네. 갑자기 여기 할머니 아들이 죽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데려다 주러 가냐고 그래서 나 혼자 하나 그러고 너무 해피했는데 목사님이 딱 나를 할 때 딱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갔다 오신 거군요. 네, 갔다 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자기 자꾸만 안 챙겨준다 그랬는데 나 겁나게 챙겨주는데 이분이 잘 안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찬양으로 이 배를 타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소망의 네, 네, 나라에. 그래서 그 배를 계속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원으로서 열심히 배도 닦고 열심히 열심히 살기를 그렇게 작정. 노래보다 너무 길다 그래서 끊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귀한 사연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또 딱 두 분 남았습니다. 올해 올 한 해 우리 사모회 회장님으로 그 사모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사모합창단도 극진히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네. 예, 저는 소프라노 유명희입니다. 네, 유명희 사모님. 네, 사모님께서 참 되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주신 인생 찬양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네, 참 아름다운 네. 찬양이죠. 네, 이 찬양이 사모님에게 인생 찬양이 된 이유가 있나요? 작은 애 희주가 2살 때인데 댕기가 있었어. 열이 굉장히 아기가 예, 아기가 2살 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실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선생님도 다 어려우시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럴 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치. 그 아이가 지금 몇 살 됐나요? 여기 있어요. 희주가 여기 있어요. 네. 손 한번 들어줘 희주야. 희주 손. 하이. 네, 올해 10살 됐어요. 네, 10살 네. 됐네요. 네. 참 감사하네요 사모님. 네. 그죠? 새벽 5시가 되니까 열이 뚝 떨어졌어요. 기적처럼. 그래서 네.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잘 기적으로 있어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네. 열을 내려주셨죠. 그죠? 아멘. 아멘이죠. 네. 감사하네요 사모님. 네, 아멘. 귀한 사연대로 이 아이가 10살이 아니라 50, 60이 될 때까지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돼서 기쁨과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태자 사모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허설할 때도 좀 약을 드리고 그랬는데 되게 힘드신 가운데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찬양곡이 뭐가 있을까요? 저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 네. 아, 이 찬양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던 이유나 스토리가 있을까요? 예, 제가 22살에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피아노 실기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있을 때 네, 이 사모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아노 전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실에서 생활하면서 그날도 기도하고 가가지고 불을 켜는 순간 제 영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찬양을 내가 들으면서 이게 뭐지? 그때로부터 6년 전에 들었던 찬양, 그 이후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찬양을 내 영이 부르고 있는 것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입술로 다시 한번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가지고 담대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모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찬양을 하게 됐고 네. 찬양을 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고 네. 예. 하나님 은혜가 참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귀한 찬양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자, 이제 우리 고순하 사모님과 강중희 목사님의 귀한 찬양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양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폭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긴 시간 저희들의 인생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큰 은혜를 통한 작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타이트한 시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하실까 봐. 네, 지금 시간이 벌써 7시 4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할 텐데 저희가 세 곡을 준비했는데 가운데 한 곡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여드려서 우리 식사도 하고 또 뒤에 후반부 교재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곡과 세 번째 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도와주세요.